태어날 때부터 장착한 듯한 남다른 근육. 그녀는 언제부터 이런 몸매를 갖게 된 걸까? 아, 제가 예전엔 이렇지 않았고요. 한 7개월 동안 28kg 정도를 감량을 했어요. 불과 1년 전, 74kg의 체중으로 지금과 확연히 다른 몸매를 갖고 있었다는 그녀. 현재는 160cm에 46kg으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어떻게 지금과 같은 몸매를 만들 수 있게 된 걸까? 결혼 처음에 했을 때는 한 50kg 초반대로 유지를 했었는데 첫째 아이를 임신하면서 70kg이 넘었어요. 이제 그렇게 유지를 하다가 이제 직장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주로 앉아 있는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체중이 74kg까지 붙게 됐어요. 출산으로 인해 20kg 넘게 체중이 불어난 안정화 씨. 하지만 바쁜 일상과 불규칙한 생활이 이어졌고 불어난 체중과 함께 건강에도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만성 피로를 달고 살았고 불면증도 있었고 항상 자고 일어나도 몸이 피곤하고 찌뿌둥하고 뭐 혈압이나 혈당이나 그런 중요한 수치들이 경계선에 다 있어서 조금만 더 나빠지면 이제 약을 복용해야 되는 그런 수준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살이 찌기 시작하자 나쁜 콜레스테롤 같은 독소도 쌓여가면서 건강에 비상등이 켜졌다는데 건강 악화도 문제였지만 그녀가 체중 감량을 결심하게 된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제 직업이 구로폼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요. 약간 무기력한 아이들한테 내가 이제 먼저 본보기로 어떤 걸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나부터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고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됐어요.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체중 감량에 도전했다는 안정화 씨. 피나는 노력 끝에 체중 감량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 또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 그녀의 일상을 관찰해보기로 했는데 집에서도 틈틈이 운동을 할 뿐 아니라 식단 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때 음식 곳곳에 계속해서 수상한 액체를 넣는 안정화 씨. 음식에 계속 뭘 넣으시던데 그게 뭐예요? 아, 이거요? 제가 요즘 꾸준히 넣어 먹고 있는 건데 혈관 건강에 좋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먹고 있는 아르간 오일이에요. 몸속 지방 독소를 배출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 기름의 정체는 다름 아닌 아르간 오일. 아르간 오일은 8천만 년 전 척박한 빙하기를 거쳐 자라 철의 나무로도 불리는 아르간 나무의 열매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전 세계에서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 지역인 모로코 남서부 지역에서만 생산된다. 뿐만 아니라 아르간 열매 128kg당 단 1리터의 기름만 생산되기 때문에 더욱 귀한 식재료로 여겨지는 아르간 오일. 그렇다면 아르간 오일의 어떤 성분이 우리 몸속 지방 독소 해독에 도움을 주는 걸까? 아르간 오일은 우리 몸속 중성 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 3, 6, 7, 9이 풍부합니다. 이는 건강에 좋은 기름으로 알려진 올리브 오일과 비교했을 때도 3배가 넘는 높은 수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르간 오일은요, 우리 몸속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식물성 스쿠알렌이 풍부해서 지방 독소를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 아르간 오일은 아몬드의 243배, 참치의 107배에 달하는 풍부한 스쿠알렌 성분을 품고 있다. 스쿠알렌은 우리 몸에서도 위, 간, 대장 등 여러 장기에 분포되어 노폐물 배출을 돕는데 하지만 30대 이후로는 스쿠알렌 합성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는 것.
때문에 아르간 오일을 섭취할 경우 스쿠알렌을 보충할 수 있어 지방 독소 배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실제 한 연구에서는 2주 동안 아르간 오일을 섭취했을 때 비만의 원인 중 하나인 중성지방이 17.5% 감소해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토코페롤 성분이 풍부해 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주는 아르간 오일.